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답답한데 실제로 그런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이름난 충남 청양군의 한 시골 마을. 제작진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는데요. 하실 말씀이 무척이나 많다고 합니다. 항시 목이 이렇게 가까보고 이게 목에서 쌕쌕쌕 소리가 항시 나요. 꼭자. 숨이 차다. 에이. 어떤 정도예요? 그렇게 간신히 다니다 막 숨 차가지고. 한번 감기 들었으면 이 저기 때문에 아주 답답하고 지금도 막. 웅성이 혹시 여기서 뭐 이 폐 쪽이나 뭐 이 기관지 쪽 좀 답답하거나 어디 이상 증상 느끼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들 드시는데요. 수년간 숨쉬기 힘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주민들은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누구로 받았어요? 성추행 피해 이거. 선생님 어떤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자,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한 주민. 그래서 금사 현재 주민들은 이분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데요. 바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성면으로 인한 질병이었습니다. 불피종암이라고 해야지 성면 피해로 돌아가신 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면 폐기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면 폐로 그로 인해서 그 지금 앓고 있는 분도 네 분 계시고요. 성면 수첩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중피종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또 다섯 명이나 계시고요. 마을 전체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놓은 문제의 현장이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 자,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자, 하지만 문 앞에서 곧바로 제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자, 그래서 대신 주민들이 아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 그런데 올라가 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여기에요. 있었습니다. 사무석입니다. 사무석 원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돌무더기. 주민들이 지목한 이 돌무더기는 각종 건설 폐기물들.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 있었는데요. 폐기물들을 지금 매립을 하려고 쌓아둔 거거든요. 특히 이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것이 주민들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양도 종류도 엄청났는데요. 자, 그런데 그 저기 커버보드 맞죠? 성면 들어간 거. 그렇지.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뭐야? 여기. 자, 보이시죠? 암을 유발하는 성면이 포함된 석고보드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자,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이시죠? 예. 네. 이거 지금 좀 만지시면 안 되지 않나요? 예. 그럼 뭐. 예.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는 위험한 돌덩어리. 자, 사문석도 발견된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그분들이 저희 보고서 가져온 거긴 한데. 뭐 들고 다니는 건 안 된다. 아,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 좋지 않죠. 흑성면 내지는 트레몰라이트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 흔히 발견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1급 그 발암물질 맞습니까? 예, 발암물질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그 거죠.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면이 다량 포함된 사문석. 그런데 마을엔 이런 돌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보면 쉽게 지금 부서져 내립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 이게 그대로 마을로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이 폐기물장 안에서는 이른바 성면 사문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곳은 과거 사문석을 캐던 채석장입니다. 자, 그런데 폐기물 처리 과정 속에 성매든 사문석이 각종 쓰레기들과 함께 뒤엉켜 있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날리는 거 보세요. 네. 자, 그렇다면 공장 측은 어떨까요? 주장은 좀 달랐습니다.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 땅 깊이로 파손 부분은 뚫고 다시 메꿔놨고 거기에 사문석 쪼가리가 있던 우리가 사명 다 잡아서 나무도 심어놨고 이제 복구 중인 상태예요. 문제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해당 군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성면, 그러니까 석고보드 같은 것들이 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거죠. 석고보드는 저희가 반입 자체 우선은 안 돼요. 그 안으로? 네.
특정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가야 되고 건축 폐기물은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해야 돼요. 이렇게 버젓이 불법 폐기물들이 반입되고 있지만 성청에서는 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 여기 지금 거의 지금 보시면 삥 둘러서 무슨 성벽처럼 지금 쌓여 있거든요. 보세요. 자, 이 작은 언덕 보이시죠? 자, 언뜻 보기엔 그냥 동상 같이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게 이제 성면돌 뭐 이 저기 저 어. 건축물 폐기 같은 거 그냥 막 같이 갖다 부엇이 그냥 빠우다구터 그전이나. 아, 이게 폐기물들이네. 네. 순전히 이런 거 아스팔트 저기 걷어온 거 아니. 이거 도로 네. 도로 포장으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또 네. 이게 동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돌로 그 돌 무더기들이거든요, 이게. 그거라고. 아스팔트 같은 이게.